저 이거 진짜 기대했어요. 그래서 아주도 잘 입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소재가 너무 보들보들하고 좀 이렇게 육감적이고 따뜻해요. 그게 제 노하우예요. 보기 좋아요. 럭비 선수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몸이 커 보여. 제 몸엔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게 잘못되는 거예요. 딱히 손이 안 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오늘 영상 실제로 제가 2022년에 처음 카메라를 켜낸 영상인데요. 조금 캐주얼하고 재밌고 쉽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패션 쇼핑몰 하울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이 쇼핑몰 하울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 몸의 스펙에 대해서, 제가 어떤 옷을 구매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정보를 드리고 갈게요. TMI. 저는 일단 173.8에, 그 말인즉슨 신발 신으면 175 된다는 거예요. 그 몸무게는 뭐 70kg에서 80kg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기성복 막차를 타고요. 6677. 그리고 빅사이즈 시장의 첫 차를 탑니다. 7788. 그 66에서 88 사이를 왔다 갔다, 살이 5kg 정도 빠졌다 쪘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북유럽 바이킹의 후예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로수길, 뭐 백화점, 명동 이런 데서 길 가다가 옷을 흔하게 살 수 있는 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옷을 사는 루틴 같은 경우가, 첫 번째는 글로벌 브랜드 H&M, 자라 등등등 그런 곳에서 옷을 사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버버리, 발렌시아가, 이렇게 해서 괜찮은 자켓이나 바지가 국내에 한두 피스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거를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디올이에요. 약간 좀 시크하고 좀 느낌 있는 그런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국내에서 디올이는 꿈도 못 꿔요. 일단 뭐 수입을 66까지밖에 안 해요. 66 같지도 않은 66.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미국이나 뭐 유럽에 가면 반드시 디올이 혹은 뭐 프라다, 생로랑 요런 데서 바지 같은 걸 딱 알맞게 구매해서 옵니다. 마지막 구매처가 인터넷 쇼핑몰 중에서 빅사이즈, 그것도 좀 시크하게 잘 만드는 집을 찾아가요. 제가 굉장히 많이 쇼핑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 블루팝스입니다. 빅사이즈 같은 경우가 되게 애매하게 샤랄라하고 약간 펑퍼짐한 스타일을 파는 곳은 많은데, 조금 포멀하고 시크하고 좀 직선적인 옷을 크게 파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기본적인 바지나 기본 티, 기본 청바지, 기본 면바지 이런 것들을 종종 삽니다. 사실 저만 알고 싶었던 쇼핑몰이에요. 이거 품절날까봐 약간 걱정돼요. 말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데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가서 구경해보게. 한 33만원어치를 구매를 했고, 바지 4개 그리고 윗돌이 9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옷들을 입어보면서, 이 옷은 짱이네, 아 이 옷은 그냥 그렇네, 뭐 이런 하울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빅사이즈 쇼핑몰 특징이 각각의 사이즈 체계가 있어요. 뭐 0 사이즈, 1 사이즈, 2 사이즈로 가는 데도 있고, 66, 77, 88, 99로 가는 데도 있는데, 한두 번 구매를 해봐야 그 사이즈의 감을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대부분 요 쇼핑몰에서는 2 사이즈를 입고 어떤 건 3을 입습니다. 그래서 2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첫 번째부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잘 샀다고 생각한 바지가 나왔습니다. 데이밍크 밴딩 패츠 2 사이즈 27,000원. 장점부터 말할게요. 입었을 때 핏이 좀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기모 바지에 라인이 들어가면 자칫 다리가 두꺼워 보이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얘는 그냥 일자로 똑 떨어지는, 그리고 주름도 쉽게 가지 않는 보송보송한 이불 재질이라서 마트 갈 때, 백화점 갈 때, 친구 만나러 갈 때, 술 먹으러 갈 때, 밥 먹으러 갈 때, 사무실에 편집하러 갈 때, 혹은 미팅 갈 때 까만 정장 밑에 받쳐 입기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따뜻해요. 안에 기모가 굉장히 부드러운 두꺼운 기모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추울 때 고양이랑 같이 입고 있으면 너무 따뜻해요. 단점 같은 경우는 일단 주머니가 없어요. 단가를 낮추기 위한 건진 모르겠지만 불편해요. 그리고 길이가 좀 짧아요. 저한테 모델 핏을 보고 이거 거의 힙합 바지네, 이거 사야겠다 하고 샀는데, 제가 바짝 올려 입으면 허리까지 발목 뼈가 보여요. 저는 최소 105cm는 넘어야 되더라고요.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한테는 비추, 저보다 키가 작은 분들한테는 추천합니다. 27,000원 주고 샀는데 나쁘지 않아서 또 몇 개 더 구매해 보려고요. 5점 만점에 5점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엔젤 기모 롱 팬츠 X라지 27,000원입니다. 일단 소재는 아까 그 밍크 팬츠보다 더 얇아요. 기모 자체가 더 가늘고 더 얇은데, 천에 어떤 그런 소재가 약간 도톰하고 봉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내 엉덩이가 점점 산만하게 점점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얘를 단독으로 입었을 때 별로 날씬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앞에 줄 때문에 좀 많은 기대를 했거든요. 요 줄로 이제 다리를 한번 나눠주면 또 날씬해 보이는 느낌이 또 있기 때문에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이 흰색이 부하게 강조하는 내 허벅지. 그래서 얘를 입을 때는 이 티셔츠가 여기를 이만큼 가리는 그런 티셔츠를 입어야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얘를 단독으로 엉덩이를 내놓고 입는다?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일단 주머니가 있고 길이가 한 10cm 더 길어서 요 밑으로 핏은 괜찮았는데 5점 만점에 2점. 세 번째 바지는 제가 블루팝스에서 제일 기대하는 슬랙스입니다. 에어포트 텐션 슬랙스 사이즈 E사이즈 39,800원. 요런 바지를 살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몇 개 있는데 뒤에가 이렇게 고무줄로 되어서 편하긴 편한데 엉덩이가 더 커 보여.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아글아글하게 이렇게 다트를 잡아주니까 여기가 이게 더 튀어나와 보이고 뒷모습이 안 예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바지를 그냥 5만원 미만에 저렴하게 구매를 하면 반드시 좀 롱사이즈 티나 엉덩이를 가리는 자켓이랑 입고 요쪽만 노출을 해줍니다. 그게 제 노하우예요. 그리고 3만원대로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또 한철 잘 입으면 저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안에 좀 보면은 마감이 좀 안 좋아. 전에 게 났었어. 전에 게. 근데 이거 진짜 잘 입었거든. 마르고 닳도록 입었어 이거. 착용감이 얘가 훨씬 더 편하고 좋고 이 소재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얘가 조금 더 따뜻하고 도톰하고 얘는 조금 더 버적버적거리는 소재거든요. 그리고 얘는 조금 더 일자고 얘는 약간 무릎 부분에서 조금 더 넓어서 좁아지는 거였는데 여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블루팝스에서 이런 바지가 있잖아요. 저는 다 사요. 그냥 사이즈별로 다 사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고른 다음에 그거를 한 두세 개 더 사요. 그래서 계속 입어요. 이런 바지야말로 정말 미팅 갈 때, 결혼식 갈 때, 포멀한 자리, 행사 갈 때 재킷 밑에 받쳐 입으면 딱인 바지거든요. 요거는 뭐 그냥 다음에 또 조금 더 좋은 게 있으면 한 번 더 사는 걸로. 요거는 그렇게 100% 마음에 들진 않는다. 그래서 뭐 5점 만점에 3점만 주겠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프리미엄 데일리 슬랙스 E사이즈 38,300원입니다. 저 이거 진짜 기대했어요. 왜냐면 뒤에 천으로만 마무리했어. 고무줄 안 넣고. 요런 게 사실 뒤태가 예쁘거든요. 뒤에 벨트도 낄 수 있고 엉덩이를 오히려 쫙 눌러주기 때문에 엉덩이가 더 이상 부해버릴 일도 없는데 사이즈 미스. 제가 이 사이즈인 줄 알고 샀는데 제가 3이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렇지만 이 컨텐츠 때문에 얘는 반품은 못하고 그냥 3 사이즈 하나 더 살게요. 이 슬랙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자체 제작하셨나봐요. 그래서 좀 가격도 있고 사이즈가 커질수록 한 2,500원씩 더 받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뒤에가 이렇게 고무줄이 없는데 사이즈가 크게 나오는 슬랙스는 흔치 않기 때문에 좋은 옵션인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흔치 않은 패턴이기 때문에 5점 만점에 4점을 줄 건데요. 3 사이즈 제가 주문해서 입어보고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 앞에 다트가 그냥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데 요 다트가 없었으면 나는 조금 더 예뻤을 것 같아. 나한테 사이즈가 맞았을 때 이게 의미가 있지 괜히 막 너무 딱 맞는 옷에 이 다트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서 더 이상한 것 같아. 이상 블루팝스의 4가지 하이였습니다. 이제 상의를 보여드릴게요. 상의도 블루팝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난하게 화이트 티셔츠나 이런 거 다양하게 또 핏도 좀 보고 이것저것 구매해서 맞는 거 찾고 이런 게 재밌어서 저는 살 때 또 한 9개씩 시켜요. 그리고 제가 블루팝스 티셔츠 중에 진짜 잘 입은 게 이거예요. 이거 이 후드후드라고 보들보들한 거 어디서 샀냐고 색깔별로 많이 여쭤보셨는데 그게 여기 거예요. 근데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거 하나 샀습니다. 마일드 타모시 티셔츠 13,800원이에요. 가격 괜찮아요. 얘는 역시나 굉장히 굉장히 보들보들한 살짝 기모 같은 느낌의 티셔츠예요. 소재가 너무 보들보들하고 뭐 살결에 걸리는 것도 없고 좀 따뜻하고요. 저는 이거 완전히 이너로 입기에는 좋은 티셔츠 같습니다. 근데 위에 아무것도 안 입을 거면은 사이즈 2번이 조금 더 좀 루즈핏으로 괜찮은 것 같고 사이즈 1번이 좀 애매해요. 이 티셔츠 핏 같은 경우도 좀 차르르 떨어지게 좀 크게 입거나 아니면 아예 타이트하게 입어야 되지 애매하게 몸에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게 입으면 몸이 커 보여. 근데 이게 1사이즈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재킷 안에 뭐 니트 안에 후드나 아니면은 맨투맨 안에 입기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래도 막혔는데도 딱히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스컬피그 티셔츠가 진짜 핏이 날씬해 보이고 얘가 살짝 부해 보이는 느낌이 소재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너로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제품은 이지홈 골지 티셔츠 E사이즈 19,000원입니다.
이 티셔츠 같은 경우는 모델 언니가 너무 이쁘게 입고 있어서 또 샀어요. 이 언니가 입고 있는 게 예쁘면 사실 잠시 내 사이즈를 망각하고 구매해버리는 그런 게 있어. 그렇지만 그 묘한 이 대리만족이 느껴진단 말이지. 그거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실측 사이즈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 모델 언니가 너무 이뻐서 샀는데 제 몸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코트 안에 살짝 받쳐 입거나 아니면은 좀 포멀한 자리에 이너로 좀 골지 느낌 줄 때 입을 것 같은데 자주 손이 갈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이거는 몸에 좀 착 붙는 소재잖아요. 배에 힘을 주고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혹은 뭐 화보 촬영 이런 거 할 때 뭐 2시간 정도 입는 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회사에 간다던가 어디 좀 편한 자리 친구를 만나러 간다던가 그런 데서는 또 긴장이 안 되니까 배가 불룩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좀 가려주기가 힘들죠. 색깔은 두 가지를 샀는데 블랙만 살걸 그랬어요. 아이보리 같은 경우가 좀 하얀 아이보리가 아니고 많이 누런 아이보리더라고요. 제가 또 쿨톤이잖아요. 머리 색깔도 이렇게 약간 좀 쿨한 느낌이라서 딱히 손이 안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신다면 블랙 정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5점 만점에 3점만 주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드빌 레이어드 티셔츠 E 사이즈 18,000원입니다. 요거 괜찮아요. 저는 롱 사이즈 티셔츠 굉장히 많이 입거든요. 일단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배에 힘줄 필요 없고요. 레깅스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레깅스 위에 살짝 엉덩이랑 앞에를 가려줄 만한 그런 레이어드 티셔츠 그리고 이제 후드나 뭐 집업이나 그런 것들을 입을 수 있는 티셔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사이즈 E가 일단 어깨가 저한테 굉장히 잘 맞았고 길이도 생각보다 많이 길더라고요. 제가 키가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주 또 잘 입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소재 자체가 살짝 좀 희한한 가로주름이 있어요. 원단 직조의 방향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원단일 수도 있고 조금 아쉬워서 5점 만점에 4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탑 오브 미들 크롭 기모 티셔츠 사이즈 1 16,800원입니다. 아 이것도 제가 잘못 샀어요. 크롭티라는 건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니죠. 그거는 배에 힘을 주다 못해 밥을 먹으면 안 되고 숨도 쉬면 안 되는 그런 옷이에요. 저도 제가 크롭티를 입고 바지를 입으면 조금 날씬해 보이는 건 알아요. 친구들이 그때 제 저번 영상에서 야 복수해 뭐야 너 크롭티 입으니까 날씬해 보이잖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가슴과 엉덩이에 비해 허리는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허리를 노출하면 굉장히 좀 보기 좋아요. 좀 이렇게 육감적이고 반대로 숨을 쉴 수 없다 편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크롭티는 촬영할 때도 잘 못 입어요. 그냥 사진 찍을 때만 잠깐 입는 느낌으로 저한테는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이 크롭티가 제가 그 사이트에서 보니까 이 약간 이 미들 크롭 기장이래. 브라자도 아니고 이렇게 너무 짧은 것도 아니고 애매한 미들 크롭이라고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역시나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재가 기모라서 그런가 너무 두꺼워요. 조금 더 얇은 면에 좀 이렇게 탄성이 있고 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미들 크롭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5점 만점에 2점. 요거는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다음 제품은 로그 라운드 티셔츠 E 사이즈 18,000원입니다. 얘 무난했어요. 거의 레이어링을 위해서 겨울에 입을 용도로 샀는데 딱 그 정도 용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이것만 단독으로 입고 뭔가 활동을 하기에는 애매한 핏이 나오긴 하지만 뭐 사무실 갈 때는 나쁘지 않지 않나. 심플하게 입을 만한 티셔츠였어요.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넥라인 좀 파져 있을 때 좀 쉐입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넥라인이 이 정도면은 굉장히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딱히 엄청 좋다 엄청 나쁘다도 아니고 그냥 하나 있으면 입는 정도? 추울 때 기모 후드 밑에 받쳐 입는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제품은 마주카라 니트 블루 E 사이즈 36,000원이에요. 모델 언니가 너무 이쁘게 입고 있더라고요. 뭔가 이 시크한 의상에 가려진 청순한 느낌이 어깨에서 보이더라고. 근데 그건 역시나 언니더라고. 내가 입으니까 나 홀로 집에 나오는 그 아저씨들 그 느낌이 나요. 그게 왜 그러냐? 사이즈가 애매해요. 이런 게 잘못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차라리 굉장히 루즈하고 어깨가 이렇게 착 여기까지 내려올 정도로 이렇게 훌렁훌렁한 그런 루즈 핏을 입으면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붙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은 그 애매한 사이즈라서 럭비 선수 같아요. 그리고 이런 카라의 디테일이나 혹은 넥라인 같은 경우도
제 풍채에 비해서 좀 사이즈가 작고요. 이제 니트가 저는 두꺼운 니트는 절대 안 입어요. 진짜 몸이 커 보여서 두꺼운 니트는 안 입는데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니트 바늘이 작아 보여서 샀지만 다른 어떤 디테일한 사이즈들이 몸에 맞지 않았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 줘야 될 것 같아요. 두 번 입고 싶지 않아요. 5점 만점에 1점이요. 이런 옷들은 실제로 입어보고 사는 게 맞아요. 매장 좀 만들어주세요, 사장님. 제가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약 33만원어치의 개인적인 쇼핑몰 하울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뭐 쇼핑몰 모델 언니는 환상의 핏이고 실제로 제가 입었을 때 핏까지 보여드렸으니까 저랑 비슷한 북유럽 출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약간 뭔지 알지? 좀 빅사이즈 시크한데 괜찮은데 알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또 좋은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늘의 한 줄 감상평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즐겁게 읽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